하순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돌수시기를 1만 원에 임대하였습니다. 정말 친절해서 감사했습니다. 설치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하부링크 연결, 상부링크 연결, 그리고 조인트 연결 후 버킷 유압 라인을 연결해 주었습니다. 3,000평 논 합치기를 하면서 돌이 엄청 나왔습니다. 와, 이 많은 돌을 언제 다 처리하지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돌수집기를 이용해서 돌을 제거해 보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는데 컨베이어에 돌이 쌓이지 않습니다.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라고 생각했는데 돌 수직기가 지면과 수평이어서 돌 수직기가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낼 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각도를 줘서 돌을 정석적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각도 조절하니까 돌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상부링크를 조정해서 각도를 조정했습니다. 돌들이 겁나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돌들이 어느 정도 차자 바로 돌들을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합니다. 돌 수직기를 저도 오늘 처음 사용해 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세 가지 정도는 주의해야 될것 같습니다. 버킷에 돌을 조금만 채워야 됩니다. 왜냐면 욕심부려서 돌을 많이 채우다 보면 돌 수직기가 들어지지가 않습니다. 돌을 너무 많이 채워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 돌을 비우고 두번 나눠서 돌을 옮겨 주었습니다. 두 번째는 컨베이어에 돌이 끼일 수 있습니다. 돌이 끼었을 때는 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으니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돌을 수집하던 중 중간중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. 비가 오다 보니 흙에 수분이 있어 버킷에 흙이 고착이 되기 시작합니다. 앞에 세 가지 정도 주의하면 될것 같고 모든 작업이 끝나서 깨끗이 세척해서 받나 봐야 합니다.